We have both the tools that we need and the resolve it will take to restore price stability on behalf of American families and businesses. Price st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Reserve and serves as the bedrock of our economy.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75 basis points, and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We are moving our policy stance purposefully to a level that will be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Reducing inflation is likely to require a sustained period of below-trend growth and some softening of labor market conditions. Restoring price stability is essential to set the stage for achieving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in the longer run.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가 최근 한 2주 사이에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주목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역시나 실망을 했고요. 그에 따른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발언에 숨어있는 함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지 오늘 박재영 스페셜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파월이랑 셋이 혹시 앉아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러게요. 네. 근데 저분 지금 여기 표정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제 인터뷰할 때도 지금 보니까 눈빛이 거의 냉혈한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목이 되게 돌아온 빌런이라고. 뭐 어디 갔었나요, 근데? 계속 있었죠? 시장의 빌런은 파월 아니었나요? 한동안 두문 불출했죠. 공시석상에 안 나왔습니다. 네. 한 3주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어제 주가가 왜 파월 편 드세요? 아 이게 누구 편을 네. 들면 안 되는 네. 건데 어제 저는 이제 FOMC 기자회견을 이제 쭉 다 봤는데 밤새셨군요. 그렇게 와 이게 뭐 정말 외파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파월은 자기 할 얘기 했고 파월은 파월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얻어냈고 근데 기대가 좀 과했었던 거 아닌가? 그거였거든요. 우리 시장의 기대는 피봇 발언이었지만 그런 발언은 없었다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준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파월은 파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을 뿐이다로 이해를 하셨군요. 약간 서로의 시각이 달랐었던 거죠. 피봇이라는 것의 정의를 네, 좀 네네. 다시 해보면 시장에서의 피봇은 아 그래 속도 조절 그 정도였고 피봇이라는 거는 뭐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 네. 파월이 생각하는 피봇은 금리를 낮춰주는 거였고 우리는 속도 조절이었고 파월은 금리를 낮추는 거. 이 간에 이제 약간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됐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통화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그 정책 방향문이 딱 나왔을 때는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레그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네. 시차를 두고. 그렇죠. 시차를 두고 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빨리 가고 있는데 금리를 이렇게 올린 거 한번 좀 확인해보고 가야 돼라는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는데 주식시장만 조금 과하게 달렸었기 때문에 어제 3% 하락한 거지. 채권시장은 안정적이었거든요. 네. 미국 채 10년물은 5BP 올랐습니다. 달랑. 만약에 시장이 생각하는 그 충격이었다라고 하면 채권시장이 그렇게 막 5BP 정도뿐이 안 오를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좀 과도하게 기대를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피봇은 이건데 파월이 생각하는 피봇은 다른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 뿐이지 네. 연방기금금리 선물, 그러니까 페드워치에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야 이거를 보면요.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FOMC 전까지 기대했었던 건 속도 조절이었거든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속도 조절입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시속 15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멈출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럼 일단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지금 150km로 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속을 오래 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에는 속도를 좀 줄이자 100km 정도로. 100km도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번 금리 인상을 50BP 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50BP 인상 가능성이 60%까지 올라왔어요. 네. FOMC 이후에. 네. 75BP 인상 가능성은 30%대로 떨어졌고 이게 우리가 원하던 거였잖아요. 근데 파월이 이야기하는 거는
안 돼. 우리 피봇은 없어. 피봇이라는 건 뒤로 가는 거거든요. 150km로 달리다가 어떻게 갑자기 후진을 합니까? 15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는 사고 나죠. 사고 난 거예요. 벽에 부딪혔을 때 갑자기 속도가 제로로 되는 거고, 그거는 어떤 상황이냐? 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뭐가 사고가 뻥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연준이 막 75bp, 50bp 올리다가 갑자기 이번에 50bp 내릴게요.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쵸. 연준에서 파월 의장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막 좀 공포스럽게 반응한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터미널 레이트 기자회견에서 터미널 레이트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 기대는 4.75였거든요. 더 올라갔죠? 그렇죠. 25bp 정도.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어.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지표들은 뭐 고용이라든지 네.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 인플레이션은 코어 CPI가 똑같았어요. 전혀 안 내려갔습니다. 그쵸.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고용을 보더라도 실업률이 3.7에서 3.5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 고대로고 고용 좋으니까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어. 왜냐면 데이터 디펜던스. 난 뭐 지표를 보고 하는 사람이니까. 로봇이에요, 로봇. 피봇이 아니고 로봇이다. 그래서 네. 그런 단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표에 보시면 네. 표에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400bp거든요. 3.75에서 400bp. 이제 12월에 기대하는 게 50bp. 그렇죠. 그런데 이 내년도에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올리면 이제 5%의 가능성이 지금 30%로 가장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9월 FOMC 이후에는 2.5%였어요. 그리고 불과 FOMC 이전에는 24%. 네. 그리고 4.75가 27%로 좀 더 높았어요. 시장에서 기대는 그래 12월에 25bp, 내년에 25bp 끝 이거였는데 요게 25bp 정도 더 올랐다라는 것이 네. 시장의 충격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의 기대지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혹시 박재현 차장님 FOMC에서 나오셨습니까? 왜죠? 페드에서 나오신 너무, 것 같은데요. 그쪽. 우리가 친 페드신데요.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에서 우리의 기대만 가지고 아니 연준의 생각을 예측을 해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자꾸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장님은 피봇 기대 안 하셨어요? 저는 피봇을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네. 빈대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운다. 시스템 리스크 발생했을 때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연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속도절, 레그라는 시차를 두고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뒤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네. 연준 입장을 좀 보자라는 거죠. 약간 마음이 또 유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밤사이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그러신가 피곤하셔서 정신이 없을 수도 뭐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일단 최종금리 수준은 우리가 5%로 마음가짐을 잡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것도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연방기금리 선물도 파월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데 네. 왜 5%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당위성이 뭔데? 그냥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파월의 이야기 한마디 듣고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남아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당장 내일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 그리고 그 다음 달 고용보고서,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물가상승률, CPI, 그리고 그 다음 달에 CPI. 네. 이것도 봐야 되고. 그쵸. 가장 핵심적인 게 올해는 이제 50bp 올리고 끝나는 거라고 많은 컨센이 모아졌는데 중요한 건 내년에 한 번 올릴 것이냐 두 번 올릴 것이냐 이거잖아요. 원래는 점도표에는 내년에 한 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번을 상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약간 무서운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점도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한다고 연준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12월에 있는 점도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번에 75bp는 만장일치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연준인사 블랙아웃 기간 끝났으니까 연준인사들이 계속 나와서 뭐라고 할 거예요. 네. 이 추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2월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만 쏟아내다가 블랙아웃 기간 전에 약간의 다른 뉘앙스가 나왔습니다. 시차를 좀 지켜봐야 돼. 우리가 금리를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금리 올린 거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 이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발언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12월 달에 50bp가 만장일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멈추고, 그 다음에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막 75bp씩 올리다가 마이너스 25bp?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진일보 했다. 네. 그리고 너무 과도한, 너무 앞서가서 상상하지 말고, 우리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닉이. 그분이요? 그분이 기자, 월스트리트저널 네, 기자. 트윗 해가지고 괜히 또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와장창 이렇게 생겼다, 막 생겼다가 와장창 깨지니까 약간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이유가, 그분의 네. 말 못 믿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파월이 연준 이제 그 총재들을 네. 이제 앞잡이로 내세웠다가 네. 앞잡이라는 표현 괜찮나요? 앞에 내세웠다가 예. 아,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고 블랙아웃 기간에 막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약간 끈앞풀로 그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앞잡이 끈앞으로 네. 약간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네. 그러니까 최근 나온 거는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네가 좀 자제시켜라. 금리 더 올릴 수도 있어. 이 얘기했는데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를 연준이 바라지 않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고요. 네. 아주 뭐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터는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고삐가 전혀 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희망의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피봇 얘기가 나오고 금리 긴축의 기조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걸 쭉 정리해보면 박재현 사장님께서는 파월은 애매한 태도가 아니다. 정확한 태도를 밝혔고 그게 파월의 의중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해라. 네.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뭐 성적이 좀 좋아지니까 뭐 게임 좀 해볼까?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네. 자꾸 투자자의 마음만 바뀐 거죠. 근데 우리가 돈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가 3%와 4%, 1%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이제 11월 말 전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50bp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예상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 예상하지 말까요? 그 50bp가 거의 확정적이었다가 한 달 전까지만 네. 하더라도 9월 말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죠. 그쵸. 레고랜드 사태가 터져서 지금 정부에서는 채권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느니 50bp를 올린다? 물론 이제 레고랜드가 촉매 역할을 하긴 했지만 네.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느니 여기서 50bp를 올려버리면 정부에서 뭐 50조 플러스 알파, 은행까지 합치면 95조를 쏟고 있는데 거기다 구멍을, 그러니까 더 뚫어버린 거죠. 물이 새고 있는데 그거 막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 한국은행이 구멍을 또 뚫어버리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꼭 미국을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인상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도 올라왔고 네. 지금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속도 조절 다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든지 동결을 한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국이 갑자기 감세전세 펴면서 시장과 반하는 움직임을 보여서 시장이 폭발해버렸잖아요. 국채시장이. 그래서 뭐 안 올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50bp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을 따라하는 척하면서 한 25bp 정도만 올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진짜 초과상가 다 태울 수도 있는 환경을 이제 하는도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국채시장이나 유동성이 엄청 말라있는 상황에서 어제 흥국생명이 그 영구채, 네. 영구채 콜옵션 행사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약간 신뢰를 깬 거예요. 그렇죠. 한 5년 정도면 그냥 콜옵션 해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건데 쟤들이 그렇게 돈이 없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50bp 그리고 우리가 뭐 그 경제학 원론에서 배우는 피셔 방정식 이런 거 금리 차에 따라서 자금이 움직인다 이거 현실에서는 하나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상아탑에서만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근데 네.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펀더멘탈이 다르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중국에서 뭐 자금이 빠져나온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수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금리 차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100BP, 125BP 큰 의미 없다라는 것을 한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금리 차이가 미국과 1% 혹은 이제 더 많이 나도 거기에 따른 우려보다는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그런 그렇죠. 점에서 25BP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죠. 보고 계신 25BP 더 먹으려고 만약에 금리 올려가지고 한국 시장이 박살난다. 그러면 돈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네. 부디 이제 그러한 우리 박정희 차장님의 논리대로 한국은행도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아마 관련해서 예상이 나올 겁니다.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1월 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의 영향 우리 시장이 일단 받고는 있는데 보면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행스럽고 네. 다행스러운 일이고 미국과 우리는 좀 다른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FOMC가 75BP를 올리긴 올린 거잖아요. 그쵸. 올리긴 올린 거고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런 거면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 전에 FOMC 기대감, 긴축 완화의 기대감 이런 것들로 움직였었던 시장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몇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금리 올리고 나서 최근에 반사 수혜를 차이나 런이라고 해서 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이유 없이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갔고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최근에 홍콩 증시가 반등이 꽤 세게 나왔거든요. 이틀 동안. 홍콩 증시가 거의 지옥을 경험했다가 네. 이틀 동안 한 7, 8%가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저기서도 그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면 수급이 외국인 다시. 또 그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하락, 그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종료됐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인다라고 하면 채권 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팍 튀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뭐 파월 의장이 꿈도 꾸지 마.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의 성장 환경이 조금 더 다시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네. 자금 경색은 어찌됐든 금리를 올렸잖아요. 자금 경색은 더 타이트해졌습니다. 자금의 유통, 흐름 이런 네. 것들은. 어제 SK하이닉스의 재무건전성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 보면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하이닉스는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현금이 100조가 있고 네. 하이닉스는 현금이 4조가 있습니다. 근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2조씩, 3조씩 늘어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자금 흐름이 안 좋은,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쪽과 좋은 쪽 이게 양극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막 뭐 인터넷주들 급등하는 거 보면 그쵸. 쇼커버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매도 친 사람들도 겁나거든요. 갑자기 파월이 막 이상한 생각 해가지고 좋은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쇼커버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종료됐다. 그렇게 보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시장이 선방한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는 성장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재영 스페셜이시가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